법 조문은 핵심 내용은 키워드죠. 키워드와 밑줄 처리를 해놨죠. 그래서 키워드로 해놓고, 키워드로 해놓고 밑줄 처리했죠. 밑줄 처리를 한 것. 이것도 하나의 수험서에 필요한 것이죠. 자, 모든 조문이 똑같은 비중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초보입니다. 초보고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뭐까지 다 읽어? 토시까지 다 읽고 외우고 하는데, 근데 시험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핵심 키워드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나중에 일단 한 번 정도는 찬찬히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가독성을 높이려면은 그걸 그 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들 있죠. 키워드들을 제가 볼드체 치고 밑줄 쳤습니다. 그러니까 볼드체에 밑줄까지 쳐지면 그 중에 핵심 키워드고 밑줄만 간단하게 쳐져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고 밑줄조차 안 쳐져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정신없으면 안 보셔도 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찬찬히 봐야 될 부분 한 번은 다 볼 필요가 있지만 정시간 없을 때는 밑줄 안 쳐져 있는 건 그냥 뭐야? 그냥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하는 정도거나 정시간 없으면 안 보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거기서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제가 얘기하면 다 가져가려고 하면 오히려 놓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 잡아가지고 골라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이 높고 제가 지금 했던 강의대로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괜히 또 혼자서 막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막 다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혼자 떨어집니다. 혼자 맞추려고 하는 문제는 혼자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믿고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해드린 거 있죠. 요걸 확인하시면 돼요. 조금 더 실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6페이지 보십시오. 6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저 앞에 보시면은 여기 3조, 3조가 있죠. 3조 밑에 뭔가 보면 좀 전에 봤던 거 봐. 3조에서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은 뭐로 정한다? 3조의 3항에 보시면 총리령으로 정하죠. 아,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꼭 그 연 용어는 몰라도 꼭 아셔야 되는 건데 법 조문의 명칭 순서가 조가 제일 높고 조. 그다음에 조조 그래서 우리 책에는 조는 바로 조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항이야. 항은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게 항이야. 1항, 2항, 3항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조문 제가 그는 말도 또 학생 우리 수험생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들어만 듣죠. 조가 제일 높은 거고 그다음 항 동그라미로 표면 1항, 2항, 3항이죠. 그리고 그냥 호. 호는 그냥 본문에 보시면 호죠. 그러니까 왜서 식품위생법 기준이죠. 1, 2, 3, 4, 5. 그냥 숫자로 표시된 게 호야. 그리고 그 다음은 목이야. 목. 목은 이제 목차가 저등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가나다로 표시됩니다. 가나다라. 그러니까 가목, 나목, 다목.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목. 강목은 뭐 그 방망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목을 강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되긴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몇 항 하면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3조의 3항에 보니까 위생적인 직업 기준을 뭐로 정한다? 시행령. 그러니까 여기서, 아, 그리고 칠판 한번 보실까요? 법률 해석을 위임을 할 때 꼭 요 순서대로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로 위임할 수도 있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순서대로 여기서 반드시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고, 이런 구조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여기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3회 보니까 위생적인 직업에 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했죠. 그럼 총리령 그 밑에 보니까 바로 나있죠. 그러니까 식품 위생적인 직업은 기준인데 근데 조문이 1호부터 8호 작년까지는 7호였는데 올해 교재에서 1호가 추가됐습니다. 1호가 추가됐죠. 그래서 작년 책에서는 2호부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호. 그럼 1호인데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어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요거 읽다가 이미 뭐 지쳐버려. 뭘 읽은지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 또 공부하신 분들,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이 또 눈도 침침하고 읽다가, 이거 읽다가 이미 지쳐버리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야?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번 읽어보면 뭐 하는 거야? 나중에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한번 읽어보고 굳이 안 외워도 뭐야? 쓰는 게 아니라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보면 그럼 이거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 취급 이거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잘 보면 되죠. 두 번째는 내부는 항상 청결.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쟁점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항상 청결. 내부는 항상 청결. 요것만 딱 봐도 앞에 있는 거 다음 중 내부는 항상 청결해야 될 장소는 이렇게는 안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은. 근데 내부는 항상 청결이죠. 또 사망. 뭐야? 냉동 냉장 시설을 보관인데 이거는 부패 변질되기 쉬운 거죠. 부패되거나 변질. 그러면 부패 변질되기 쉬운 건 냉동 냉장 시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이잖아. 부패되기 쉬운 거. 근데 상식인데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 나겠지만 부패 변질이지 모든 것을 냉동 냉장 시설에 포함을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상온에 보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식품들도 있는 것이겠죠. 꼭 냉동 냉장 시키는 게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출제자야. 출제자면 어떻게? 부패 변질되기 쉬운 거냐? 모든 식품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한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럼 이제 틀린 문제들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항, 사호죠. 사호도 보니까 뭐 보통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라. 5호 위생 뭐 마스크 착용. 그러니까 이런 것만 대충 봐도 내용이 뭐가인지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을 밑줄.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볼더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빨리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수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6호죠. 6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최소 단위로 포장된 거 뭐 하면 안 된다? 분할 판매하면 안 된다. 분할 판매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분할 판매하면 안 되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고 앞에 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분할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도 있습니까? 분할 판매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은 예외적으로 분할 판매도 허용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이제 읽는 연습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입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는 거.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컵라면에 물 부어주려면 뜯어야 되잖아. 호빵 같은 경우도 다섯 개가 한 세트인데 그걸 데피려면 뜯어야 되잖아. 요거는 뜯어서 분할해서 판매하는 게 허용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일단 이 조문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지만 어떻게 분할 판매하면 안 되는 게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하거나 허가하거나 신고받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 첫 번째 예외. 두 번째 컵라면 일회용 다료 이런 것들이죠. 음식물에 뜨거운 물 부어주거나 호빵 등 데워올 때는 제외한다니까. 이때는 뭐 할 수 있지? 분할해서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 예외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그걸 정리를 해드리고 키워드 최소 단위 판매, 분할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나 뜨거운 물, 데워 판매는 그렇지 않다. 그럼 여섯 네 줄 있지만 그것만 읽으면 대충 조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쉽게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및 밑줄로 처리하는 건 어쨌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볼드체는 그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것들이죠. 근데 7호는 보니까 봐. 이건 또 여러분들이 실무상 더 잘 아시는 거잖아. 의류, 육류, 채소로 갈도마는 어떻게 각각 구분해야 되겠죠.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라. 8번 이제 소비기한이죠. 그러니까 8호 소비 이게 작년체까지는 아마 유통기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개념이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면서 조문에 다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소비기한 경과된 식품 등은 뭐야? 그럼 딱 그거 보는 순간 뒤에 거는 굳이 안 읽어도 뭐야? 경과한 거 팔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걸 다시 뭐 진열, 보관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따로 구분하지 않을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요 1호부터 8호까지 읽었지만 밑줄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볼드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참 오래 걸려. 물론 그것도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경제 오르면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지만 뭐 처음부터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이렇게 딱 제가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한결 쉽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됐다. 됐죠. 세 번째 패턴 핵심 내용은 키워드 및 밑줄로 칠했다. 이게 우리 교재의 특징 세 번째고요.